본인은 생각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규정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뭐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서생의 문제의식을 상인의 현실 감각보다 먼저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좀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 판단에 따라 이렇게 그 원칙을 달리하고 당원 단계로 그때마다 바꿀 거면 당원 단계를 왜 둡니까? 그때 따라 알아서 한다고 하는 한 줄만 남기면 되지요. 정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절차적 미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민의힘 논리를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개인적인 상황이 다 있습니다만 당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상식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를 훌리건, 팬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당 일부 이제 좀 심한 당원들의 폭력적 언행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적극적인 의사는 표시하는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집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 부족이고 당원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원들의 의사와 당의 의사가 다를 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선거를 계속 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당심을 얘기하시는데 당심도 아주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이요.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꾸 당원 투표 뒤에 숨고 플랫폼 뒤에 숨고 그리고 어떤 그 강성 지지층의 뒤에 숨고 이러면서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꾸 선거에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기가 네, 극복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다를 수 그런데요. 정치는 결과를 놓고 해석 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곳 아닙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그럴싸한 핑계나 해석을 못하는 분이라서 그랬는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자신의 패배나 이런 등과 관련해서 왜 비대위에 넘겨주고 다 물러나고 그 뒤로 나앉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정치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 그게 리더죠.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제가 그 묻고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이재명 후보님이나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이끌고 나갈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비고비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결과를 놓고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25곳을 가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그중에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중에 21곳이 패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려운 데가 아니라 2018년에 당선됐던 중심으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서 4곳 빼고는 이제 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이재명 후보가 지원 가서 졌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개항을에 출마하시면서 선언한 약속 중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당선시킬게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지원 유세를 나가야 될 당의 전 바로 직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서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저도 사실은 여러 방송 토론을 통해서나 혹은 유세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사과라도 한마디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랬는데 그 사과한 말씀을 들은 바가 없이 계속해서 다른 해석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맥 빠지고 듣는 국민들도 속상하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토론이라고